송나라 진종식이 어두운 밤을 뚫고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궁에 울려 퍼집니다. 만세의 다시 리량량 단샤 태즈라. 궁 안 황제의 여인은 이비와 유비, 데르리을 태자를 낳은 사람은 이비였는데요. 태자를 낳으면서 황후로 책봉이 된 이비로 질투심에 울고만 있던 유비를 위해 유비의 신하 곽괴가? 기쁜 마음으로 이비에게 찾아온 황제가 마주한 건 다름 아닌 살쾡이. 태자랍시고 눈앞에 보여준 살쾡이로 궁을 더럽힌 중죄라며 이비를 냉궁에 감금시켜버리는데, 후환이 두려웠던 곽괴는 냉궁에 불까지 질러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살쾡이 태자 사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점차 잊혀져 갔어요. 20년 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비는 장님이 된 채 수양딸인 메랑과 함께 야채 장수로 둔갑하여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죠. 곱상한 외모를 지니고 있던 메랑은 어느 날 파련왕의 외숙부이자 여자라면 침을 흘리던 생마 조국동의 눈에 띄어 납치를 당할 뻔한 걸 전조가 구해주는데, 행차하는 포청천의 앞으로 자신의 모친을 강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조국동을 벌해달란 상소문이 올라옵니다. 이전부터 조국동의 행실을 나쁘게 봤던 포청천이었기에 이 사건을 엄벌이 다룰 것을 결심하죠. 조국동! 마시망주지요! 그 시각 조국동의 횡포를 전해들은 파련왕 또한 조국동을 크게 나무라지만, 파련왕이 앞에서만 불쌍한 척 눈물을 흘리던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뉘우치는 기색 없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파련왕의 사람이었던 조국동을 건드리는 건 쉽지 않은 일. 고민하고 있던 포청천에게 공손히 한 가지 제안을 내세웁니다. 살쾡이 태자 사건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악몽에 시달리던 유비는 이비를 위한 영패를 모시기 위해 삼국사로 향하는데요. 승려에게 은자를 쥐어주고선 몰래 영패를 세운 그녀는 영패 앞에서 지난 일에 대해 눈물의 사죄를 올리는데, 살쾡이와 태자를 바꾼 엄청난 일을 밖에 있던 승려가 듣고 맙니다. 그때 삼국사에서 길을 잃은 이비가 유비와 곽괴가 있는 불당으로 들어오죠. 살아있는 이비의 형상에 크게 놀라는 두 사람. 师父, 麻烦您了，我跟我女儿走散了，您是不是能？ 딸 메랑을 찾고 있다는 이비의 말에도 그녀를 향한 의심을 지울 수 없던 곽괴는 딸이 있다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며 이비를 마차에 태운 뒤 궁으로 데려가 감금시키고 마는데, 길을 잃은 이비를 찾고자 삼국사를 샅샅이 뒤지고 있던 메랑도 조국동에게 납치됩니다. 하지만 이 납치 소동은 이전 공손이 포청천에게 넌지시 제안한 조국동 잡기의 비밀 연극이었던 것. 메랑 전조의 연기, 그리고 파련왕을 조국동의 처소로 유인한 포청천과 공손으로 메랑을 강간하려고 했던 조국동을 현장에서 검거할 수 있었어요. 포청천, 파련왕의 눈앞에서 자신이 강간하려던 모습을 들키고만 조국동은 빼도 박도 못한 결정적인 증거로 결국 용작두에 목이 잘려 죽게 되는데, 파련왕의 외숙부로 엄청난 권력을 등에 업고 있던 조국동을 한치의 고민 없이 죽여버린 대가로 포청천 또한 성질을 받고 파면당하게 되죠. 한편 자신을 감금시킨 사람들이 곽괴, 유비임을 알아차린 이비.
骗得了我吗？본인의신분이들통나지않게모르쇠기법으로가진꾀를쓰는데공고전조는포청천을구하기위해곽괴를만나러가고소식을전해들은곽괴는태후의도움으로황제에게포청천복직을청하러가는데요포청천의일이라면그만돌아가라는황제에게그간조국동이한행실이담긴상소문을올리는곽괴였습니다그시각떠보는듯자신에게살쾡이고기를먹여도아랑곳하지않던이비는전조의도움으로무사히집에돌아오지만包大人已经被罢官了본인의한을풀어줄포청천이파면됐다는소식에잡고있던마지막희망의끈을놓아버리고말죠목숨을내놓고선포청천복직에성공시킨곽괴는복직이담긴어명을전달하러가던도중전조가끄는마차안에이비와매랑을눈치채버립니다莫非斩护卫的车上另有佳人눈치빠른각계를따돌리고선개봉부에도착한매랑과이비大娘突然想见包大人人头一到그리고이비가죽어야만포청천의복직이허락된다는곽괴는결국어명을전달하지않고돌아서는데包青何在드디어개봉부에서포청천을만나게된이비包人在此자신의신분을선왕이선사한그만으로증명한이비는포청천의앞에서20년간혼자서겪어온서러움을토로하려던찰나개봉부에곽괴가들이닥치는데去而不返雅兴不减